이게 이제 영화 비상선언 깐에서 그 기립박수 10분 동안 쳤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 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립한 게그 일어나서 쳤다는 거지. 영화 끝나고 이제 보고 나서 이게 여기 앉아서 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저기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앉아서 치던 사람들도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치고 하니까 박수 치고 다시 어차피 가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팝콘 같은 거 이제 먹다가 이제 영화 끝나고 그 손에 묻은 거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 박수 치는 줄 알고 그 박수 쳤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치는 게 아니야, 박수를. 그렇지. 이게 앞쪽에 이게 보통 영화 관계자들 저기 많이 있는데 이 표정도 표정이 아주 중요해. 표정을 보면 알아. 그게 영화가 어떤지. 이거 봐. 그지? 웃고 있지. 그지? 외국 저 여자분도. 이게 볼만 했다는 거예요, 영화. 그리고 얘기하듯이 괜찮았지? 괜찮네. 볼만 했어. 지금 이 표정이야, 다. 이 앞쪽에. 그리고 가만 보면 이제 이게 눈곱이 있나, 졸았나, 이것도 봐야 돼. 보면 눈곱 같은 게안 꼈어, 이 사람들. 그죠? 이게 또릿또릿하고 이렇게, 그리고 졸다가 일어나는 듯이 이렇게 부시시하게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제대로 일어나 있어, 저기. 이게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사실 기사 같은 거는 10분 동안 기립박수라고 하는데, 이게 10분, 이게 계속 박수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한 2, 3분만 쳐도 못 쳐.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영화 끝나고 이제 바로 일어나서 저 화장실 갔다가 일행이 안 나오고 하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그냥 박수 사람들 치는 거 따라서 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지, 시간이. 영화 딱 끝나고서 10분 지났는데 딱 보니까 아직까지 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10분 동안 기립박수인데 사실 이게 기립박수 10분 동안 쳤다고 영화가 뭐 재미나고 작품성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 시간 딱 박수 누가 처음 딱칠때 시간을 딱 재서 끝날 때딱 해서 몇 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대충 이렇게 끝나고서 보고 치는 사람 있으면 만 10분 쳤다. 30분까지도 치더라. 어떤 사람 한 2명 남아서 늦게 일어나서 졸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게 딱 세보면 10분도 아니고 한 8분 50초 뭐 이렇게 돼도 8분 50초 쳤다 뭐 박수 이렇게 쓰기는 그래. 그냥 10분 쳤다 기립박수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